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시유를 위한 세금과 법률 가이드 법무법인함인 김성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끈끈한 팀빌딩의 시작, 동업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그리고 동업계약서의 내용, 그리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업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금전이나 노무 또는 물자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으로, 통상 2인 이상이 금전을 출자하여 영업을 관리하고 이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위의 친구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친한 사이다 보니까, 또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다 보니까 동업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것이 많이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잘 쓰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업계약서를 확실하게 꼼꼼하게 쓰는 것이 나중에 패가망신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많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굉장히 중요하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동업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업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면, 동업계약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익 배분의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동업을 시작했는데 한 분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한 분은 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분은 꼭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나를 세우고 수익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인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동업 지분의 일방적인 양도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동업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이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자신이 가진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운영하는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자기의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영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퇴하는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정산을 요구합니다. 안 그래도 자금의 압박이 심한 스타트업 회사의 입장에서 초기에 동업 재산의 정산까지 하게 된다면 사업을 원만하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동업자 중 한 사람이 횡령이나 절도와 같은 불법 행위를 통해서 조합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동업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업자 사이에 누가 어떤 재산이나 지식, 기술, 물건 등을 동업을 위하여 출자하는지, 누가 어떤 것을 출자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동업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익 및 손실의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익과 손실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규정이 없다면 2분의 1씩 동일한 지분으로 가져가게 되니까 이 이익과 손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업자 중 1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 문제, 경업 금지 의무, 동업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업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업계약서 샘플을 보면서 어떻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시고, 자, 갑과 을과 병이 각각 어떠한 재산과 노무를 출자하는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출자 비율은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다음 을의 현존재산은 얼마가 되는지, 을의 영업경영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갑과 을과 같은 동업자 사이의 이익분배는 어떤 식으로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라면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동업자 간 동일한 비율로 분배가 되겠습니다. 이익 배분은 매월 또는 매년 단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동으로 출자하는 동업계약의 경우라면 이익을 분배하는 것과 같이 손실도 출자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영업을 담당할 경우에 영업을 담당하지 않은 다른 동업자에게는 운영하는 자가 제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감시권에 대한 규정을 기재하셔야 되고 동업자는 동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외에 동일한 동종의 업무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의 존속기간은 동업으로 이루어지는 이익관계가 몇 년간 존속되어 있는지에 관한 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업자끼리 계약을 언제 어떠한 조건에서 해지할 것인지, 계약 해지권에 관한 규정, 그리고 계약 해지가 되었을 경우에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규정, 그리고 계약이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에 남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 이러한 계약 해지와 그에 관련된 정산과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분쟁이 동업관계 탈퇴와 정산에 관한 경우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할 법원의 경우는 당사자들끼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법원에서 이 분쟁을 해결한다라고 미리 결정해 놓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소송보다 간소하면서도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절차인 중재 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동업 내용 계약서가 다 작성되고 난 뒤에 당사자들은 직접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시면 동업계약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계약서의 작성식이나 내용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에 공증을 받으시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업계약서 샘플을 활용하셔서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업의 재산관계, 청산방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